128일차 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 트레벤들 집에서 이제 떠나려고 준비했는데요. 통을 이렇게 썼는데 25급한 거라 해가지고 곰통이 좀 안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좀 가보자. 네, 오늘 베어 캐니스터를 들고 처음 하이킹을 하는데요. 와, 진짜 무겁습니다. 진짜 무거워. 물론 뭐 제가 제복업을 3일치만 했어야 되는데, 아, 지난번에 배고팠던 음식 떨어져서 배고팠던 기억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했더니 음료수도 가져오고 지금 엄청 무거워요. 이거 40파운드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은 식빵에다가 누텔라 잼 발라가지고 먹고 살라미랑 과자랑 먹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했던 대로 다행히 25마일 조금 넘겨가지고 운행을 했고요. 이쪽에 호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물도 근처에 있어서 다행이고, 곰통을 처음 쓰는 날이라 굉장히 무거워서 힘들었었는데요. 좀 많이 먹고 무게를 좀 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틀 내에 내일하고 모레 아마 케네디 매도 노스 들어가는 걸로 25만원씩 가면 될 것 같아요. 가뿐하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빠이. 밥 먹고 쉬어야지. 굿모닝. 안녕하세요. 어저께는 저녁 잘 먹고 잘 쉬었고요. 근데 기온이 영하로 지금 떨어지는 날씨가 돼가지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밤새도. 아침에도 살짝 얼음이 얼 정도로 지금 좀 추운 상태고요. 해발 8,000피트, 9,000피트 이 상태라서 지금 더 추운 것 같고, 날씨도 추워진 데다가 해발도 높아지고 해서 하이세이라 들어가는 이제 초반이라서 계속 또 고도가 높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추울 거에 또 대비를 해가지고 운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추워가지고 꾸물거리느라고 지금 9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서 떠나야 될 것 같네요. But this time it's not about escaping. We don't feel like it. We don't feel like it. Cause we don't feel like it. 나온 게 보시면 굉장히 또 플로우가 느려졌어요. 소이어 필터 회사에다가 다시 한번 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리플레이스먼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내과 옆에서 잘 잤고요. 밤에 잠깐 일어나서 봤더니 보름달에 밤에도 되게 밝았었어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왔나? 새벽에 좀 1시간 정도 뒤척이다가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트밀로 밥 잘 먹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은 케네디 매도 21마일 정도 남겨놨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드디어 하이시에라 이제 들어가는 입구라 만 피트 넘어가는 곳을 넘어가야 케네디 매도로 들어갈 것 같아요. 힘들긴 할 것 같은데 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습니다. 춥지도 않고 아주 덥지도 않고 아침에만 조금 추웠을 뿐이지 해 뜨고 난 뒤에는 하이킹하기 너무 좋아요. 계속 이런 날씨가 지속되기를 바라보고요. 지금 켈드메도 들어가는 소노라 패스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9400피트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한 1000피트, 1200피트 정도 더 올라가야지 돼요. 올해 들어서 처음 만 피트를 넘어가는 곳을 지나가야 되니까 고산병이 오지 않도록 천천히 숨 올라가면서 가고 있어요. 해 떨어지기 전에 케네디 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봐요. 소노라 패스의 3마일 남은 지점이고요. 저쪽이 소노라 픽입니다. 저쪽이 이제 하이시에라 들어가는 데인 것 같네요. 딱 봐도 그렇게 보이죠? 필드 표지 같게. 케네디 매도 도착했습니다. 소노라 패스에서 히치를 하자마자 바로 태워 주셔가지고 잘 왔고요. 말도 잘 통하는 분들이어가지고 얘기도 많이 했네요. 한국에 관심도 많이 있고 평창올림픽도 꼭 되었던 분들이라 아무튼 얘기도 많이 나눴고요. 스토어에서 필요한 거 좀 사고요. 하루치 정도는 더 사야지 될 것 같아요. 쓰레기 좀 버려야지. 메도에서 히치 해가지고 소노라 패스로 잘 왔고요. 도로 공사를 하는 것 때문에 차에서 많이 기다려야 됐어요.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소보잉으로 오면서 만나오고 있는 하이커들이 저 뒤쪽에 보이고요. 이제 오늘 하이킹을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너무 좋네요. 따뜻하고 오늘은 픽인 것 같은데요. 1700피트 정도 이런 것 같아요. 아이고 힘들어. This is beautiful.
앞에 보이는 호수가 도로시 레이크라고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들어서는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제가 사우스바운드로 가고 있으니까 요세미티 북쪽 끝자락이죠. 이쪽이에요. 이제 요세미티입니다. 예스. 9월 14일 132일 차 요세미티 국립공원 도로시 레이크에서 출발합니다. 트레일에서 만났어요 진짜. See you on the trail 그랬는데. 예, See you on the trail인데 정말 대박. 만났어요. 저 한국인 PCT 스모하이커 처음 만나가지고 원래 더 올라가려다가 지금 여기 멈춰가지고 점심을 함께 먹고 있는데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요. 먹어도 먹어. 그러네, 계속 먹고 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냐. 산에서도 그냥 혼자 있어도 노래 부르고 잘 다녔는데 이틀 전부터 이제 혼자가 되겠고. 노래를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청 울고 다녀가지고 눈 엄청 부어있었어요. 눈 계속 빨갛고 애들이 너 혼자 다니니? 그래서 나 오늘 혼자 됐어. 내 친구 오늘 집에 갔다? 나 그래서 지금 슬퍼. 그런 말 하고 계속 울면 애들이 I'm sorry, I'm sorry. 안 할 나 오늘.